한동훈 이분이 이제 나경원 이분을 폭로를 했어요. 이제 공소 취소에 달라. 폭로를 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한 거잖아. 한동훈이가 당대표 하려니까. 아, 당대표 하려고 폭로를 한 거다? 그리고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국회의원직을 3선인가 4선하고 있는 양반 아니야? 그건 기본 베이스가 정치인으로 깔려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큰 사람이라는 거겠지. 3선, 4선 했으면은. 그런 존재를 이기려면은 그만큼 데미지 큰 걸 갖다 때려야겠지. 그냥 간단한 거야. 지가 당대표 하려니까. 그리고 없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정말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상대 치부를 제대로 깐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운세도 운세지만 당대표를 할 수 없는 거지. 아, 그걸로 인해서? 치명타인 건가요? 치명타겠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동훈이가 하기 위해서 때린 거겠지. 그래서 자꾸 굳혀지고 있을 거야 아마.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이 없는 거지. 와, 그럼 자기가 밟고 가려고 폭로한 거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엔 또 이제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 바로 밑으로 최고위원직이라도 자기 밑에 있을 거라고. 그게 더 추잡한 거지. 그 정도 까발리고 그 정도 맞고 때렸으면은 원수가 돼도 철천지 원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정치인들은 아 정말 그네들도 나중에 종교가 믿음이 틀리더라도 화장하면 아마 몸에 살이 나올 거야 거기들도. 정말 그런 분노와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하니까 아 사리가 믿게 나올 거다.